나오자. 엄마 말 송송이도 우유 먹어줄게. 우유 먹자. 털도 빗겨줄게. 나는 마구간 청소해줘야겠다. 퐁퐁이도 태워줄까? 슝슝. 나는 송송이 타야지.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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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우와, 엄마 잘한다. 이제 간식 먹자. 사과도 따먹고 퐁퐁이도 사과 먹어. 당근도 먹어. 안녕하세요. 맛있는 만들기 얌이에요. 오늘은 포니하우스를 만들어봐요. 먼저 도안 두 장을 오려주세요. 이렇게 오려주었고요. 안장에는 아이가 이렇게 발을 끼워 앉을 수 있게 네모의 위아래에 칼집을 내야 해요. 칼집을 내기 어려운 친구들은 제접착풀로 살짝 붙여도 됩니다. 당근과 사과도 모두 오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한 개씩만 먼저 오려서 놀이해도 돼요. 하우스에 동그라미 두 군데에 친구들이 지어준 말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 작은 삼각지붕 끝을 여기 아래 직선까지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문이 되는 양쪽 선 두 군데도 잘라주고요. 양쪽 옆을 접고 또 반을 접어주세요. 양옆에 풀을 발라 붙여주세요. 안쪽에는 제접착풀로 소품들을 붙여줄게요. 사과랑 당근은 뒷면에 붙일게요. 사과는 나무에서 따먹는 것처럼 세모 부분에, 당근은 풀밭에 붙여요. 마지막으로 문에 끼우고 말들을 안에 넣어줘요. 재밌는 포니하우스 놀이 해보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